다녀올게요. 지난 1월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다시 전국 극장에서 상영됩니다. 개봉 1주년을 기념한 건데요. 이노우에 다케이코 감독이 영화 뒷이야기를 전하는 영상도 함께 상영된다고 합니다.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올해 1월 4일 개봉한 이후 지금까지도 일부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. 누적 관객 수 479만 명을 기록 중인데요. 개봉 이후 원작 만화책이 250만 부 이상 팔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농기 놀이 문화가 생기는 등 슬램덩크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